Disc Awards Best Digital Song ITZY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와 화려한 칼군무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ITZY는 워너비 뮤직비디오가 2억 뷰를 돌파하면서 괴물 신인에서 자타공인 K-POP 대표 걸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ITZY입니다. 네, 저희 ITZY가 골든디스크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희에게 디지털 음원 본상이라는 정말 값진 상을 2021년부터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항상 고생해주시는 박진영 PD님, 정욱 사장님, 그리고 김희연 본부장님을 비롯한 JYP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ITZY 덕분에 이 상을 정말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인데요. 사실 정말 무대에 올라오면서까지, 계단을 올라오면서까지 전혀 이런 큰 의미 있는 상을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아쉽게도 써서 표정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정말 마스크 뒤로 아주 큰 웃음을 다들 짓고 있는데 정말 이 상을 주신 저희와 저희 노래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신 우리 ITZY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더 좋은 노래로 많이 찾아뵙고 더 좋은 에너지 항상 그랬듯이 더욱더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ITZY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 to Golden Disc Awards for giving us this precious prize. And mostly we want to say thank you to our ITZYs. And we all know that there are many global ITZYs all around the world. And because of this pandemic, we can see each other close, but we are now working on to conversation with you guys more smoother. So please wait for us and look forward for it.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thank you for this prize. Thank you.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ZY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 디스크 어워드 Best Digital Song 레드벨벳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저희가 사이코로 제35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음원 부문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이코는 저희 레드벨벳이 2019년 시리즈로 선보인 더 리브 페스티벌의 피날레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정말 재밌게 작업한 곡인데 이렇게 함께 즐겨주셔서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서 저희가 정말 기쁩니다. 네, 올해는 저희 레드벨벳이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뵐 계획이니까요.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레드벨벳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